과제를 받은 뒤 노트에 적어야 된다. 노트에 적는다. 적자. 이게 글의 주제래. 과제를 받은 뒤에 까먹지 않게 노트에 적자. 우리는 어렵지 않지 내용. 우리는 종종 get 얻는다. instruction 지시를 받는다. 그리고 태스크를 받는다. 과거분사 나와야 돼. 우리에게 말로 패스 전달된 거니까 까먹으니까 적으란 얘기지. 그 내용이. 그지? 전달된 그 명령과 일을 받는다. get 얻다. 자, do not always be the always the best way. 여기 뭐가 빠지는 거냐면 뭐가 빠져 있어. it is가 빠진 거야. 부사절이니까. 가로늦기 do. 비록 그것이 항상 best way는 아니지만 it is certainly the most common. 어? 그것이 certainly 확실히 가장 most 최상급 가장 흔하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뭘 가르치는 거야? 말로 우리에게 전달받는 지시와 이거 뭐 이거 영작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이건 말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항상 최선은 아니지만 best way는 아니지만 가장 흔하다 불행하게도 가로놓기 however 그러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in the heat of the daily battle 일상의 전투의 heat 안에서 한창일 때 이런 얘기야 한참 바쁠 때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sometimes 때때로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은 can be forgotten 잊혀진다 이러한 것들이란 건 여기 복수형을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야 말로 전달된 지시사항과 태스크를 받으면 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은 can be forgotten 문제가 생겼지? 문제 해결책 방책 나와야 되겠지 그게 답이라 그랬지 so 그래서 it is always a good 그것은 항상 좋은 policy다 policy 단어 기억해야 돼 정책 방책이다 뭐 가조 진주어 뭐 하는 게 즉시야 즉시란 말 들어가야 된다 즉시 make a note 하는 거 적는 거 about 뭐에 대해서 any task에 대해서인데 주어진 과거분사 되지 너에게 말로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메모를 하는 것 그것이 항상 굿 좋은 방책이다 원인 앞에 원인 문제 결과 그래서 이렇게 좋다는 얘기야 결과부터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것은 begins 시작한다 your work record for the task or project and allows 허락한다 you to 오형식 동사 to have a document to remind you of it 이것은 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의 작업의 기록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걸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허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야 쪽지를 적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걸 가르치겠지 to make a note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begin 한다 너의 워크 레코드를 시작한다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허락한다 네가 뭐 하도록 오형식 투부정사 문서를 가지도록 어떤 문서냐면 remind A of B라는 거 너에게 그것을 remind 할 다큐먼트를 갖게끔 허락한다 그것이라는 건 뭐 태스크 or 프로젝트 가르치면 되겠지 그것은 should be written 쓰여져야만 한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after 뭐한 후에 그것이 given 주어진 후에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한 후에 먼저 쓰고 이거 부사절 어차피 다 부사니까 상관없어 그것이 주어진 후에 가능한 빨리 쓰여져야만 한다 자 가능한 빨리란 말이 앞에도 여러 번 나왔었지 뭐라 그랬어 즉시란 표현 나왔었잖아 so 그래서 the memory of the instruction 그 지시사항의 기억이 is fresh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so 대신에 대시 빠져있는 거야 부사절이야 지금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억이 fresh 하도록 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you can capture 하도록 하기 위해서 capture 할 수 있도록 뭐를? all the detail 네가 provided 제공받은 디테일 목적격 빠져있는 거야 너는 제공받는다 무엇을 빠져있는 거지? 그래 목적격 빠져있는 거야 네가 제공받은 모든 세부사항을 네가 파악할 수 있도록 capture 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capture 한다라고 파악하다 잡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후에 가능한 빨리 그것은 should be written 쓰여져야만 한다 내용은 이런 내용 되는 거지 중요한 거 보면 past 전달된 우리에게 말로 전달된 요거 오빠 past가 됐다라는 거 우리에게 어떻게 말로 다음에 do 썼다라는 거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not always 항상 뭐뭐는 아니다 이런 뜻이지 가장 흔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불행하게도 문제점 나오지 however 역적 in the heat of battle 한참 중에서 때때로 이러한 것들은 잊혀진다 문제가 생겼지 캠프 같은 후동태 그래서 좋은 정책 폴리스라는 단어 중요하고 즉시 메이크 노트 한다 요 표현이 핵심 뭐야 요런거 기억해놔 다 외워버려 그냥 뭐에 대해서 about any task
given to you. 너에게 말로 주어진 거지. 말로 주어진 거지? 그지? 지금 말로라 그랬지. 말로 전달되는데, 말로 너에게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make not로 바꿔버리는 거지, 지금. 아주 진주어. 이것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희를 제하고 허락한다. allow to. 네가 have a document 갖는 거, 어떤 document야? 너에게 그걸 상기시킬 document를 갖는 걸 허락하는 거지. 그것은 should be written, 쓰여져야 된다. 자, 뭐, 어떻게? 가능한 빨리. 그러니까 immediately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지. after 일이 지금 주어진 후, 가능한 빨리. 예를 들어서, immediately의 표현을 쓰시오 하면, 이 표현 중에서 immediately를 쓰거나, 아니면 immediately에 해당하는 거를 문장에, 문장의 형태로 쓰시오 하면, as soon as, after it is given 이런 모양 써야 된다는 거지. so가 여기 쓰지 뭐야? 위하여의 의미야. 그래서가 아니라, 대 빠져있는 거라 그랬어. 응? 뭐 하도록? 뭐, 프레시한 상태에 있도록 하기, 프레시한 상태에 얘기하기 위해서, 프레시한 상태. 그리고 캡처하려고. 뭐를? 올드 디테일인데, 명주동 나왔어. 네가 제공받은 의미가 되지. 제공받은 디테일이지. 그걸 캡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장래에 노인들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이 된다. 일반적인 대상이 된다. 거의 다 대부분 노인된다는 얘기지. In the future, 이게 주제라는 거야. 다 노인된다라는 거. 그래서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려면 누가 표준이 되냐라는 것까지 이 뒤에서 내용을 얘기해. 가까운 미래에 old people은 will become 될 거야, norm, 표준 될 거야,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예외라기보다는. 그치? 다 표준 된다는 얘기, 다 노인이라는 얘기고, be rather than a, 요거 어순 좀 물어보면 맞출 수 있겠지? 여기 자리 들어갈 말도 물어볼 수 있겠지? 예외하고 표준 들어가야 되는 거지. more than half of today's baby boomers. baby boomer가 뭔지 알지? 2차 세계대전에 막 애 나가지고 지금 이제 성인된 사람들. 오늘날의 베이비 부모들 중에서 반보다 more, 더 많은 사람들이 얘가 주어야 지금 뭐가 살 것이다. 패스트란 단어가 지나서라 뜻이야. 85세 넘어 살 것이다. but 그러나 자 unless 접속사 두 번 나올 수 있다 그랬어. but이란 단어가 이 앞에 문장과 이 뒤에 문장 전체를 연결하는 거고 unless라는 건 이 문장 안에서 여기 나온 문장과 여기 나온 문장을 연결하는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take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many of them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will bear 무거운 짐을 질 것이다. 뭐해? 만성 질병에 along the way 내내 만성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질 것이다. 그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베이비 부모를 오늘날 베이비 부모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가 앞으로 대다수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주의할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그래 주제야 지금 이게. 문제점이잖아 그럼 이게. 문제점인데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enjoying the longer life 동명사 주어 더 긴 삶을 즐기는 것은 afforded to us by new public health measures and technology means 나는데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잘 봐야 돼. 제공하다 우리에게 무엇을 안 나왔지 지금. 어? 새로운 대중 건강 조치와 기술에 의해서란 말 나왔지 목적 안 나왔지. 얘는 뭐란 얘기야? 그럼 과거분사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우리에게 이런 대중 공중보건 정책과 기술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더 긴 생명을 즐기는 것이 동사가 means야. s 써야 돼. 그래서 동명사 주기 때문에 뭘 의미하는 거냐면 maintaining a high standard of health and independence for many more years than most people ever anticipated. 자, 뭘 의미하냐면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mean의 목적은 maintain이야. 뭘 유지하는 거냐면 high standard를 유지하는 거야. 건강의 높은 수준을. 그리고 독립을 유지하는 거야. 독립을 유지한다는 얘기 뭐냐면 늙어가지고 양로원 가가지고 딴 사람의 저기 뭐야 그 가가지고 딴 사람의 부축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인디펜던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뭐 하는 게? 엔조이한다라는 건 더긴 삶을 엔조이한다는 거. 엔조이하는 게 아니겠지. 저 요양원 여기서 누워 있어가지고 수발 받으면 엔조이하는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엔조이한다는 걸 뭘 의미한다는 거야? 메인테인하는 거야. 높은 삶의 건강의 표준 그리고 독립을 유지하는 거야. 얼마 동안? 많은 해 동안. For many more years. 더 많은 해 동안. 된 뭐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됐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즐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Centenarian 하면 100세가 넘는 사람 Centenarian이라고 하는데 Who represent the gold standard for aging well. aging well은 잘 늙는 거야. 노화야 aging이. 잘 늙는 것에 대한 최고의 기준을 대표하는 100세 넘는 사람은 should be 어때야 된다? 사회의 롤모델이 돼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왜? 100세가 나이 든 사람 많아지니까 그 100세 넘는 사람이 건강에 사는 사람일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표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They are, 걔네들은 우리의 어? resident expert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 그지? 주민 전문, 어? 거주자, 살아가는 사람 전문가이다. 거주자 전문가이다. 왜? 살았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뭐야? 대단한 거잖아. 어, 잘 살겠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은 can help, 도와줄 수 있다. 뭐 하는 것을? 우리가 사는 방법을, 방식을 형성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 그 걔를 보고서 왜? 걔가 롤모델 되는, 그 사람 롤모델 되는 거니까. People in the who, 뭐하는? Who are serious about remaining productive, enjoying life and managing health care cost를 뭐 이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serious한 사람들은 배워야만 한다. 뭐를 follow 따라가는 것을 그들의 긴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센테네 레이언 얘기하는 거지. 그들을 인정하건대 부사로 쓴 거야. 인정해주면서 그들의 긴 발걸음을 따라가는 걸 배워야만 한다. 어디에 진지한 사람들, 시리어스하면 진지한, 저 관심있게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진지한 사람. 뭐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남아있고. 생산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enjoy life,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 그리고 또, 건강 관리 비용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잖아, 오래 살려면.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뭐 하는 것을? 그들의 긴 스텝을 따라가는 걸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지. 이해됐나? 자, norm, 그렇지. rather than the exception. 이거 들어간다는 거, norm하고 exception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얘 뭐가 주어라 그랬지? baby boomers. 요게 지금 그 노인들에 대한 가장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 받아서 대명사로 뒤에서 계속 얘기하지. 패스트는 지나서 이렇듯이야. 살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버트하고 언레스 연달아 나온다라는 거 이건 문장 전체 연결하는 거. 언레스는 그 뒤에 나온 문장에 또 문장 두 문장 연결하는 거. 자,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걔네들은 bear 어떻게 되는 거야? 헤비 볼드는 베어가 짐을 지다라는 뜻이 있다. 볼든을 지는 거야. 어떤 거야? 이게 안 좋은 거지. 크라닉이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된다. 만성적인 디지스 질병 얼렁도이엠 내내 이런 뜻이고. 동명사주어로 섞게 되면 enjoying 썼다라는 거, afforded가 동사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덕인 삶, by 모함으로써 measures 써가지고 정책 조치라는 거, 그리고 이게 주어니까 means 의미한다, 뭘 의미한다, 동명사 목적으로 썼는데 maintaining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데 maintain이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또 나온 거야. 뭘 유지하는 거야? 높은 건강의 표준과 독립을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게. 즐긴다라는 건 여러 해 동안 기대하는 것보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 동안? For many more years. 여러 해 동안. 요 표현 좀 주의해서 봐둬라. 자, more 앞에 썼어. Many more years 이렇게 썼어. 이거. 그 다음에 골드 샌다드가 된 거지. 센테네리언이. 그리고 에이징 웨일에 대한 표준이 되는 거지. 롤모델 돼야 된다라는 거. 레지던트 엑스퍼트라고 표현했지. 걔는 헬프한다. 쉐이프하는 것을. 뭘 형성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어떻게 모양을 쉐이프한다는 얘기는 그 전형을 딱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 serious 진지한이라는 뜻이라는 거. 다음에 remaining productive 생산적으로 유지하고 그리고 enjoying life하고 managing 하는 건데 전부 다 ing 제일 마지막에 end 써가지고 이게 병치됐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은 must learn 배워야만 한다. 뭐를? to follow their admittedly long step 해가지고 admittedly를 중간에 썼던 지금 부사를 인정 건데 그들의 긴 발걸음을 따라. 긴 발걸음이야 왜? 긴 발걸음은 왜 긴 발걸음이야? 오래 살았으니까. 그지? 따라가는 걸 배워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데 진지한 사람들이라는 얘기 뭐야? 그렇게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자, 개별 작업 공간이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게 그래 주제. 개별 작업 공간. In all honesty 하면 honesty 명사의 모양 써야지. 전치사 명사니까 솔직히 말해서 부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teachers는 would not enjoy 즐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일을 작업 환경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많이 부사야. 많이 quite 꽤 많이 즐기지 않을 것이다. with someone constantly looking over their shoulder인데 이거 분사구문의 모양이라는 거. with 더하기 someone 더하기 ingpp인데 constantly가 ing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동명사의 현재 분사의 의미에 동사의 의미에 컨설턴트를 같이 붙여있는 거야. 의미상 어떻게 해라? SV관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어깨너머로 looking 할 때
할때임이야 분석음은 할때 꽤 많이 작업 환경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리얼 동사조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고 학생들도 두 마찬가지로 그렇다. 즐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 낯의 의미가 없어. 리더란 단어 자체가 낯의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옆에서 보면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지. Likewise 가로넣기. 마찬가지로 또 group or committee work often lead to positive result. Some tasks are better dealt with by only one person. 자, 마찬가지로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얘가 그 단어 하나짜리 부사도 되기도 하고 얘가 접속사 역할도 쓸 수 있어. 여기는 접속사로 쓴 거야.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얘가 주절이야. 나머지가 비록 그룹이나 위원회가 그룹 워크 일이 그룹으로 하는 거나 위원회 일이 종종 lead to 초래해 이끌어 뭐를 긍정적 결과를 이끈다 하더라도 어떠어떠하다 몇몇 일들은 아 better 더 잘한다 더 잘 여기 이거 well이란 단어에 그 비교급 된 거야. 부사의 well이 잘 비동사 더하기 pp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잘 다루어진다 on by only one person에 의해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이 말이 밑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겠지. 왜? 이건 부사절이잖아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이걸 얘기하는 거지. 얘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더 잘 다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양쪽의 경우에 똑같은 것이 비트로 폴트 비트로 오브 둘러다닐 수 있는데 어디에 진실이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 어디에 있어서 진실이다 다시 말 어디에 적용된다 이런 얘기야. 어디에 있어서 적용된다? 창조적인 과정에 있어서 진실이다. 오브 뭐에? 아트 메이킹 스쿨 학교에 있어서 아트 메이킹 그 미술품을 아트 메이킹 미술품 만드는 것의 창조적 과정에 있어서 똑같은 것이 진실이다. 양쪽의 경우에 있어서. 자, 여기 양쪽의 경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보스 케이스라는 게 보스 케이스가 뭘 얘기하는 거야? 양쪽의 경우에서. 여기 양쪽의 케이스라는 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거 같은데. 그룹으로 얘기한다 그랬지 아까. 그룹으로 얘기한 게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랬지. 또 몇몇 일들은 only by one person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게 낫다 그랬지. 그 두 가지 경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주제는 아니야 이게. 양쪽 경우에 똑같은 것이 진실일 수 있다. 학교에서 미술품 만드는 과정이 창조적 과정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이 다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하지만 여기서 둘 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강조하는 거야. 개인 공간을. 자,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rt room은 should 제공해야만 한다. adequate 충분한 공간 아니면 적절한 공간을 제공해야만 한다. 뭐 할 공간이냐면 의미상의 주어 학생이 워크할 in small group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반면에 accommodating 하면서 개인의 작업 공간을 as well 또한 accommodating 수용하면서 그 공간을 작업 공간을 제공하면서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얘네들은 제공해야만 한다. 적절한 공간을 뭐에 대해서 small group으로 학생들이 의미상의 주어 일할 적절한 공간 뭐 반면에 뭐 하면서 개인의 공간을 또한 주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때때로 학생들은 원한다 그리고 혹은 필요로 한다 뭐를? 워크홀론을 때때로. 이게 워크홀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그치? 이것은 should be honored 존중받아야만 한다. 혼자서 일할 공간을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honest 명사 써야 돼. honest 전치사 뒤에 명사 썼지. 다음이다. quite much 꽤 많이라는 뜻이라는 거. 다음에 이거 분사구문의 모양 with 더하기 전치사 더하기 형사 명사 모양의 looking 모양 looking over looking eye 있었지. 다음에 이거 어순 기억하고 middle do 썼을 텐데 middle do를 썼지. do 두가 뭘 받은 거야? enjoy 받은 거지. 일반 동사니까 do를 쓴 거야. 다음에 가로키 likewise 이와 같이. 다음에 연결사 비록 뭐뭐라 하더라도 need to 초래하다지. 얘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몇몇 일들은 better가 well의 비교급 다음에 비동사 더하기 pp 되다라는 거 다루어진다 only one person에 의해서 몇몇 일 태스크는 better란 단어가 비교급인데 well의 비교급인데 well이란 단어가 비교급 쓴다 하더라도 뒤에 than이 뒤에 안 썼다 이런 얘기잖아. than은 얘는 접속사로 보라 그랬지 기억나? 혹은 뒤에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 뭐 빠지고 나면 명사 전치사로 볼 수도 있다 그랬지. 뼈대 아니야 뒤에가. 뼈대는 아니지. 빼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내용 아니니까 알겠지. only one person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양쪽의 경우에 be true for 어디에 있어서 be true 진실이다 어디에 있어서 be true for creative process를 뒤에서 얘기하는 거지. 뒤에서 저 예술 과정이니까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room은 제공해야 된다 적절한 공간인데 뭐에 대해서 의미상의 주어 학생이 to work할 어떻게 small group으로
그룹으로. While 뭐 하면서 accommodating 부사절적 부사담의 ing 필요한 거겠지. 공간을 제공하면서 또 개인적 공간을 얘기해지 여기서는 as when 또한이라 뜻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small group도 되고 또한 자, individual work space도 accommodating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지. 여기서 강조한 건 뭐야? 때때로 학생들은 work alone 이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것은 뭐야? 언어를 존중받는 거니까 수동태. 이거 디스가 뭘 가르치는 거야? 혼자 일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 여기서는 자, 주제가 뭐냐? 직면한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봄을 통해서 대변혁을 촉발할 수 있다를 예시를 뭘 들었냐면 그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코페르니쿠스의 예시를 들어서 이 개념을 이 주제를 설명을 했었어. 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다른 관점의 해결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being able to look at situation using different frame, frame 틀, 다른 틀을 사용하여서 이거 지금 분사구문 중간에 써놓은 거야. 사용하여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어 동명사니까 being able to, 주어 동명사니까 단수 is critically란 단어 중요하고 아주 결정적으로 이런 뜻이야. 매우 중요하다. when 다음에 또 ing 나온다 그랬지. tackle은 다루다라는 뜻이 있어. 어려운 걸 다루다. when tackling all types of challenge 모든 어려운 챌린지 도전들을 다룰 때 중요하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완전 틀을 바꿔서 본다 이런 얘기지.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tackling ing 여기 주어덕이 삐둥서 빠져있다라는 거. 그래서 consider 고려해봐라. 뭘 고려하냐면 the fact 사실 뒤에 대절이의 동격 before 1543년 전에 중간에 전치대명사 써놓고 문장 나오겠지. 완전한 문장 동격이니까 사실을 고려해봐라. 자,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사실 대절이에 대해 완전한 문장. 태양과 all the planets 모든 행성이 revolved 하면 돌아갔다 지구를 주위로 돌아갔다 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걸 고려해봐라. 바로 예시가 된 거지. 그지? 이거에 대한 완전히 다른 그 틀을 가지고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야. 예시를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 그 사실을 고려해봐라. 자, to all those who look to the sky. 하늘을 look to는 바라보다. 바라본 사람들이야 그랬지? 사람들, 모든 사람들 to에게 전치사 명사야다. 그것은 seem 명백해 보였다. 뭐가 명백해 보였냐면 이게 진주어이겠지. 지구가 was center라는 거. of the universe. 우주의 중심이라. 우주의 센터라는 거, 그 사실 진주어가 주어 그것은 쌤 명백해 보였다. 왜 그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지구가 중심인 게 명백해 보여? 지구를 딱 있으면 태양이 돌아가잖아. 그럼 지구가 가만히 있는 걸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계속 바라보면 변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 2번 다음에 3번의 내용은 그래서 사람들이 믿은 거에 대한 내용이야. 구체적 진술이야.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러나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changed 됐다, all of that, 그 모든 걸 바꿨다, by ing, 뭐함으로써, 제안함으로써, 제안하다의 목적어, 대절. 뭘 제안했냐면, 자, sun is, 현재 썼다는 거 기억해? 태양이 실제로 at the, 있다, 있다의 뜻이야, 여기서. 여기 전치사명, 부사의 모양 나왔기 때문에 뒤에 있다의 뜻이야. 태양이 실제로 있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어디에, 중심에, 어디에,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이 모든 걸 체인지도 했다 이건데 시제일치의 법칙에 의해서 앞에 과거면 뒤에도 과거지. 근데 얘는 진리이기 때문에 현재 쓴 거야. 앞에 과거라 하더라도 문법 문제로 자 새로운 사실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제안한 내용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틀을 바꾼 내용이 되는 거지. 이 내용이 이것은 틀을 바꿨으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겠지. 이제 이것은 무엇은 급진적인 변화겠지. 급격한 변화겠지. 아니 레디컬이 근본적인 급진적인 다 같은 뜻이야. 왜 근본적인 게 뭐야. 밑에 걸 바꾼 거니까 급진적이지. 다 바꾼 거니까. 밑에를 바꾸면 다 바뀌니까. 급진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였다. 어디에서? 관점에 있어서. 즉, 다시 말하면 가로등이 나오겠지. 프레임, 퍼스펙티브. 같은 말이야, 그럼. 관점 틀. 이러한 변화. In point of view. 어디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는 극적으로 바꿨다. 방식을 바꿨다. 어떤 방식이냐면, 개인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개인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뭐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 역할에 대해서? 어디 안에서? 우주 안에서가 되겠지. 우주 안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이거는 the way. 여기서 the way how 쓰면 되는데. 안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거지? 하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명주동의 모양으로 뒤에서 꾸며준 모양이 됐다라는 거. 제안함으로써 모든 걸 바꾸어 놓았지.
this shift라는 건 앞에 변화의 내용을 가리킨 다음에 this shift라고 말하는 거지. 순서가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 사이에 먼저 이 말을 먼저 얘기했네. 급진적인 변화라고 먼저 얘기했네. 그렇지? 급진적인 변화니까 이러한 변화가 극적으로 할 말 나왔지. 아, radical 다음에 dramatically가 같이 비슷한 말로 이어지는 거다. 극적으로 바꾼 거지, 방식을. 이런 관점의 변화가. 관점이라는 게 perspective 다 같은 말이지, 지금. point of view 같은 말이야. frame 다 같은 말이고. 그것은 open up, 열었다. the world를 열었다. 뭐의 세계를 열었다? 천문학의 세계를 열었다. 그리고 provided 제공했다. 병치 열었다, 제공했다.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다. 조사에 대한 새로운 발판을 제공했다. 플랫폼을 제공했다. 어떤 판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지. 새로운 플랫폼이란 것도, 플랫폼이란 것도 다시 말하면 틀이겠지. 다시 말하면 틀. 관점이겠지. 같은 말이겠지. 이게 그러니까 틀이라는 게 핵심 소재가 되는 거야. 그걸 확 바꿔버리는 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그래. 핵심 소재니까. 주제니까. 너는 또한 can spark 할 수 있다. 혁명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다. 촉발할 수 있다. 바이범으로서 looking at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네가 직면하는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from 뭐로부터? 다른 관점으로부터. 또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지, 이것도. 다른 관점으로부터 네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레볼루션을 촉발을 시킬 수 있다. 레볼루션 단어. 또 순서 문제라면 논리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 잘 해보고 여러분 읽어봐. 자, 그래서 being able to 동명사 쓴 거, using different frames 쓴 거, 여기 분석음 쓴 거, 그 frame의 뜻. 아주 중요하다. critically important. 다음, when tackling 할 때 뭘 누르는가? 챌린지를 모든 종류의 그 어려움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때 중요하다는 얘기지? The fact 뒤에 동격. 사람들이 믿었다. 대절이야. 또 뒤에 빌립의 목적어 대절. 여기서는 리버브들을 과거를 써야 된다? 왜냐면 지금 진리가 아니잖아. 태양과 행성이 지구를 돌았다. 옛날 사실이잖아, 이거는. 리버브드야, 얘는. 하지만 여기서 아까 현재였지? 얘는? 이건 내용 3번은 보면 되겠지. obvious, 그것은 명백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건 뭐 내용 보면 되는 거고. 그러나 뒤에 코페르니쿠스가 체인지한 거지. 그 모든 것을 by ing 뭐함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절이할 제한한 거지. 지구가 그 태양이 실제로 어디 있다? 태양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확 바꿔버린 틀을 바꿔버린 사건이 되는 거지. 그럼 radical한 체인지고 어디에 관점에서 즉 다시 말하면 frame 되는 거지. 오어가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이러한 변화인데 관점이 변하는지 드라마틱하게 그게 체인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 개인이 생각하고 개인이 생각하는 방식이지. 우주와 우주에 대해서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확 바꿔버렸다는 얘기고. 그것은 열었다. 천문학의 세계를 열었고 제공했다. 뉴 플랫폼 제공한 거지. 연구에 대한. 너는 또한 스파크 할 수 있다. 레볼루션도 만들 수 있는 거지. 레볼루션도 틀을 확 바꿔버린다. 이런 의미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거니까. 문제, 네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부터 네가 직면한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아이를 혼자 키우는 브렌다가 학사하기 위해 도전한 그 내용,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자, 브렌다인데 젊은 싱글 마더야. 싱글 맘이지. 자, 사용했다. 두려움과 사랑을 사용했다. 그녀의 딸을 돕기 위해서 두려움과 사랑을 소재로 해서 이용하여서 딸을 돕게끔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 내용이 나오겠어.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극복했다. A childhood fear. 아동기의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리고 발견하였다. 뭘 발견하냐면 unlikely, 그럴듯하지 않은 열정을 발견하였다. 예상밖의 열정을 발견하였고 그리고 새로운 커리어, 어떤 직업, 경력, 생활을 발견하게 되었다. 여기서 생활의 의미를 보면 되겠다. 생활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려움을 사용했다라 그랬지.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을 사용했냐면 아동기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얘기. 아동기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두려움 뭔지 나오겠지. 그러면 브렌다는 헤드. 왜냐면 지금 말한 시점이 과거잖아. 과거인데 더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건데 헤드가 되는 거지. 항상 트러블 have 트러블 아닌지 알아둬야 돼. 뭐만 돼 어려움이 없다. Had trouble keeping up in school. 학교에서 keep up은 따라잡다. 학교에서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두려움이네. 어려운 시절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의 두려움을 극복했으니까 두려움을 이용한 게 되는 거네. 그치? 그리고 그녀의 가장 약한 과목은 항상 수학이었다. 그러니까 수학 때문에 따라가는 게 어려웠는데 그게 공부였다는 얘기네. 그럼 그걸 더 열심히 하려고 또 노력을 했겠지. 그래서 그걸 두려움을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걔가 뭐 한 거야? 등록한 거지. 왜? 사랑하니까. 사랑을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사랑을 이용한 거지. 엔롤 등록했다. 어디에? Remedial Mathematics. 이게 보충 이런 뜻인데
수학 보충 과정에 과정에 등록하였다. 어디에서? 지역 커뮤니티 하면 그 마을 이런 얘기지. 지역 마을 대학에 등록하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러브드 하니까 그녀의 딸을, 그리고 두려워했으니까 뭘? 그녀가 wouldn't be able to assist her with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그녀가 뭐 할 수 없어? 도와줄 수 없어. 그녀를 뭐에 있어서? 그녀의 숙제에 있어서 그녀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등록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될 수 있겠다. 두려움과 사랑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것도. 이거 두려운 거지. 왜? 옛날에 못한 게 두려우니까 이것도 두려운 거랑 똑같은 거지. 도와줄 수 없는 건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 두려움을 이용한 거지. 그녀는 on이란 표현 기억해야 된다. 자, 어떤 뭐 학점을 얻다 할 때 on이란 표현 써. 그 코스에서 A를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inspire 했다. 그것이 뭘 가르치냐면 A를 받았다는 사실 가르치는 거야. 어? 아니면 A를 가르쳐도 되고, A는 inspired, A를 받았다는 사실 가르쳐도 되고, 영감을 주었다, 고무시켰다, 그녀가 뭐 하도록? set, 더 높은 목표를 set, 설정하도록. 오형식 동사 to. 그녀는 결정했다, to earn 그녀의 college degree. 자, college, 대학 학위, 학사 학위를 earn 하도록 하기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거, 그, 이게 문제가 인칭 대명사 누구 가르치는지 그 문제였나? 8번이? 그렇지. 두려움과 사랑을 사용하였고, 젊은 엄마가, 엄마가 젊은가 봐. 그 과정 속에서 극복하였다, 두려움을 극복하였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열정을 발견한 거지, 갑자기. 그리고 커리어가 되는 거지. 왜? 지금 하지 않은 대학 공부 갑자기 하게 됐으니까, 새로운 생활을 발견한 거고, head trouble ing, 모양 썼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가장 약한 과목은 수학이었다. 자, enroll 등록했다 in 어디에, 여기 어디 과정에 등록했다 local college에, 왜냐하면 러브도 도로를 했고 fear 했기 때문에. 뭘 두려워했냐면 도울 수 없다는 걸 두려워한 거지. fear의 목적어가 뒤에 축사 쓴 거야, 뒤에를. on이라는 표현 쓴다라는 거, A를 봤다, 어떤 학점 봤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인데 계속경계니까 위치 써야지. 계속경계법 된 못 쓰지. 위치만 써야 되는 거 알고. 위치 관계대명사는 inspire 오형식, 그녀가 to set goal 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우다. 결정했다 on 뭐 하기로? 자, 학사학위까지 받는 거지.